자, 두 번째 시간은요. 불연속 또는 첨점인 부분을 연속 또는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불연속 또는 첨점인 부분을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걸 없애나가는 과정, 즉, 하자 보수의 과정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다룰 하자 있는 부분은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x는 k에서 불연속인 함수. 예를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fx가 불연속인 k에서 0이 되는 식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식이 x 빼기 k가 되겠죠. 이 식이 곱해지게 되면 fx의 하자 있는 부분이 몽땅 다 0이 되면서 연속이 되어버리게 되죠. 한편, 불연속점을 미분 가능으로 만들려면 그 식에 x 빼기 k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두 가지 하자 보수를 동시에 해야 돼서 제곱이라고 기억하면 쉬운데요. 바로 연속도 만들어야 되고 미분 가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자 보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을 해볼게요. 고보이 미분법을 사용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자, x는 k에서 프라임 x와 fx는 하자가 있죠. 불연속이니까. 근데 얘들이 둘다 0이 되면서 x는 k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다. 즉,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x는 k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고 싶으면 x 빼기 k를 곱해라. 미분 가능으로까지 만들고 싶으면 x 빼기 k의 제곱을 곱해라.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진 그래프는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그럼 얘를 연속으로 만들려면 x를 곱해주면 될 거고요.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주려면 x제곱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갈 건데요. x는 k에서 첨점인 함수. 여기서 첨점이란 건 밑에 그래프처럼 이렇게 연속이지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죠. 이런 식을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x 빼기 k만 곱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이미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는 것만 하자 보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x 빼기 k 한 번만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 이 식도 미분을 해볼게요. 곱의 미분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은 k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고요. k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하죠. 그걸 얘가 0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분 계수가 존재하게 되면서 하자 보수가 된 거죠. 바로 밑에 예를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는 1에서 첨점이죠. 얘를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fx에 x 빼기 1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2번의 경우도 정리를 하면요. x는 k에서 첨점인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x 빼기 k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x 빼기 k에서 점근선인 유리함수. fx는 x 빼기 k의 n제곱 분의 1 모양이에요. 이 경우를 연속 또는 미분 가능으로 만드는 방법은, 즉, 하자 보수를 하는 방법은 두 식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x 빼기 k의 n 플러스 1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분모에 있는 n제곱을 없애면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분모를 없애고 하나 더 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 방법들로 실제로 하자 보수가 가능한지 밑에 있는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예의 이 식은 기본적인 유리함수죠.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그럼 여기에 좀 전에 다룬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fx의 분모가 지금 x 빼기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는 여기에 x 빼기 1의 제곱이 곱해지니까 그냥 x 빼기 1이 되고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여기에 함수값이 2, 그리고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함수값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가 1이 아닐 때는 x 빼기 1, 그냥 직선이 되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0. 그러면 여기가 꼭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 빼기 1이란 일반적인 1차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연속도 만족을 하고 미분 가능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가 하나 더 있죠? efx의 유리함수죠? 얘를 연속과 미분 가능으로 만들려면 어떤 식을 곱해야 될까요? 자, 분모가 x 빼기 2의 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fx의 x 빼기 2의 세제곱을 곱하면 깔끔하게 하자보수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불연속 또는 첨점의 하자 있는 부분들을 연속 또는 미분 가능으로 하자 보수를 하는 세 가지 과정을 다뤘는데요. 이제 준비해 놓은 문제들을 풀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이 될지 적용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 그리고 fx의 gx를 곱한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보다시피 이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하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g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하자 보수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즉, gx는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가지면 되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1이라고 써주면 자, 2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1과 2에서 불연속인 그래프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 gx,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hx에 대하여 1번 fx, gx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럼 당연히 fx가 1과 2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gx는 1과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즉, gx는 1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므로 여기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G3은 4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2번엔 fx, gx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fx가 지금 1, 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hx는 1과 2에서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즉, hx는 1과 2를 중근으로.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므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이겠죠. 그러므로 H5는 4, 4, 16 곱하기 9가 되죠. 144. 자, 3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딱 봐도 0과 2에서 불연속이네죠. 그때 두 식의 곱이 연속이 될 때, F5의 값은. 이 문제도 간단하죠. gx가 이미 0과 2에서 불연속이므로 fx가 0과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즉, fx는 0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즉, f5는 15가 되겠죠. 4번.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1에서 불연속인 그래프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g0은 fx의 1에 좌극한과 같다.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1의 좌극한은 2로 가게 되죠. 즉, g0은 2가 되는 거예요. 한편, fx gx의 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때 g-1을 구하시오. 자, fx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에서 불연속이네요. 그러므로 당연히 gx는 1에서 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므로 gx는 1을 근으로 가지고요. 한편 G0은 2라고 나와 있었죠. Y절편이 2가 되기 위해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G-1은 4. 5번. fx의 힌트가 극한의 형태로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고요. 이 둘의 차수가 당연히 같을 거고요.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얘기죠. 즉,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x가 1로 가니까 0분의 0꼴, 즉 f1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gx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2를 기준으로 두 개의 식으로 주어져 있죠. 이 왼쪽에서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보다시피 gx는 2에서 불연속이네요. 그러므로
GX가 2에서 하자가 있으므로 FX는 2에서 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F2가 0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FX는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이참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 식을 문제가 요구하는 이 리미트 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리미트 X는 1로. 자, F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당연히 이게 약분이 되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 자, FX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0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0의 오른쪽에서는 7부터 14까지. 자, 이렇게 생긴 0에서 불연속인 FX가 주어져 있어요. 한편 문제는 함수 예가 x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주어진 식에 x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부분은 fa로 갈 거고요. 뒷부분은 f0으로 가겠죠. 근데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f0은 불연속이에요. 즉, 여기서 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FA가 0이 되는 모든 곳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프상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이렇게 13이 되겠죠. 자, 7번. 주어진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뿔마일에서 식이 나뉘어져 있죠? 먼저 뿔마일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는 X니까 요런 모양이 될 거고요. 즉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죠. 자, 보기를 보면은 기억. 함수 FX가 불연속인 점은 두 개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X 빼기 1과 FX가 곱해졌죠? 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FX가 1에서 불연속인데 X 빼기 1이 곱해지면서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니은도 맞다. 그 다음 디귿은 fx 제곱의 연속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fx 제곱의 식을 직접 유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 위를 각각 제곱을 하면 똑같이 x 제곱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식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딱 봐도 0과 1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자, 보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억. fx의 x가 0의 우극하는 요 기호가 예전의 0의 우극한 기호예요. 0의 우극한이 1이다. 0의 우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죠? 1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 니은 fx의 1로의 극한 값이 함수 값과 같다. 자,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둘다 2로 가고 있죠? 하지만 함수값은 1이에요. 그러므로 얘랑 얘는 다르죠? 얘는 땡. 그 다음 디귿. 자, fx는 현재 1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하지만 거기에 x 빼기 1이 곱해지면서 하자 보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끝. 9번. 주어진 fx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1에서 함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1, 2. 함수값은 2고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이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 리미트 fx의 1에서의 좌극한. 요것도 옛날 기호입니다. 2011년도. 그리고 fx의 1의 우극한이 같다. 자, 1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동일하게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 니은, gx는 fx를 a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죠? 그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존재한다. 근데 이 fx를 아무리 평행이동을 시켜도 이 불연속점도 그대로 평행이동이 되죠? 그래서 g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디귿, hx는 fx의 x 빼기 1이 곱해졌어요. 간단하죠? fx가 1에서 불연속, 즉 하자가 있는 애니까 그걸 하자 보수를 해주므로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3번. 자, 마지막 10번 문제.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f(x)의 그래프는 직선 3개로 이루어진 그래프고요. 0에서는 불연속이고 2,1에서는 첨점이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먼저 기억. px와 fx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p0은 0이다. fx가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px는 그 하자 보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0을 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p0은 0이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니은. px, fx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번엔 미분 가능이에요. 그때 p2가 0이다. 현재 fx가 0에서 불연속 그리고 2에서는 첨점이라는 하자를 가지고 있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px는 0에선 중근을 가져야 될 거고 첨점인 2에서는 그냥 근을 하나 가지면 되겠죠. 그러므로 p2는 0이다. 3이 되겠죠. 자, 마지막 ㄷ은 px와 fx의 제곱이 곱해져서 미분 가능성을 묻고 있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fx의 제곱을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fx의 제곱을 그려봤는데요. fx에서 직선이던 이세 개가 제곱이 되면서 2차 함수 세 개로 연결이 돼요. 확인을 해보면 0에서는 불연속점이 되고요. 그리고 2에서는 첨점이 돼요.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요. fx 제곱에 px가 곱해져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자, 이 fx 제곱의 하자 부분들을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px는 불연속점인 0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첨점인 2에서는 그냥 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므로 px는 2, 3차식으로 나눠지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px가 2, 4차식으로 나누어지는지는 알수 없죠. 그래서 ㄷ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